채빈이는 보카 2-5입니다. 뭘 배웠나요? 그것이 뭔지 말하는 그렇죠. 그게 거죠. 뭔지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시가 많이 나와요?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당연히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무슨 시?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무엇이니? 이거 무엇이니? 마이크 무엇이니? 뭘 가리키는 거죠? 무엇이니? 책상 예,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전화기, 마이크, 책상 다 무슨 시예요? 이름 씨요. 그래서 이름 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스펠링 틀린 게좀 보이네요? 어려웠나요? 아니요. 오케이, 쉬웠나요? 근데 왜 틀린 게 있었을까? 그러면 먼저 단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My My 그다음 it Get 오케이.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하나일 때 it이라서 그것이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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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here heel hill 오케이. flower Flower. flower W-A-R. 오케이. Flower고요. 어떻게 어디서 AR이 나왔습니까? Flower, flower, R입니다. R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Stick. S-T-I-C-K. 오케이. 계속해서 Chair. Chair. Chair가 아니고 Chair. Chair. C-H-I-A-R. 오케이. 쉬웠다며. Chair. 오케이. 계속해서 Bird. B-I-R-D. 오케이. 그 다음에 it이랑 같이 사용하는 Is. is. Nest. Nest. N-E-S-T. 오케이. 그래서 flower 하고 chair 틀렸습니다. 오케이.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문장? This is a hill. This is a hill. 이러나요? It 자, is 또 a hill. 얘기합니다. 또 얘기해요. 진짜 이거 몇번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좀 구분하세요. 이거, 그거, 저거. 자, 이것은 어디에 있는 몇 개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응? 선생님이 이걸 8번 넘게 얘기했는데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어? 가까이 있는 한 개. 그래서 뭡니까, 영어로? 예. 아이, 또 저럽니다. 몇번 얘기해줘야 돼요? 이거, 디스라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것은 아까 시험 문제에도 나왔는데요. 그거 it 그 다음 저것은 어디에 있는 몇개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한 개. 그래서 뭐예요? 네. 지금 선생님 8번 넘어가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 말을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선생님 설명 안 들을 것 같으면은 뭐 그냥 자기 혼자 영어 공부하지. 뭐하러 선생님한테 배웁니까? 어? 다음번에 이거 모르면 딱밤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그래. 그냥 this 안만 길어봤자, that 안만 길어봤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언덕이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 It is a hill. It is a hill. It is a hill. 여기에 어가 왜 들어가야 되죠? 한 개니까. Okay, heel, 무조건이 아니고요. heel을 봐야 돼, heel. heel이 셀 수, 언덕 하나, 둘, 셋, 넷할수 있는데, 몇 개를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무슨 뜻을 가진, 원의 뜻을 가진 어를 영어 문장에서는 개수를 표현해줘야 됩니다. 하나 있을 때와 여러 개 있을 때. 만약에 그것들은, 언덕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면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야 될 텐데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Here. 그래서 이거 영어는 뭐였더라?
21번째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은 언덕이 여러 개 있으면 뭐라 그런다? They are hills. 그렇죠. They are hills.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언덕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안녕. What is this? What is it? 했겠죠.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몰라요. 지금 대답으로 봐서는. 그거 뭐예요? 라는 질문이 뭐다? What is it? What is it? 됐습니까? 그래서 언덕은 멀리 있겠죠. 그래서 저거 뭐야? What is that? What is that? It's a hill. It is a hill.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를 보고 무슨 시라고 한다? 이름. 이름 시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t is a flower. Flower 어떻게 쓴다고요? F-L-O-W-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flowe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요? What is this? What is it? 했더니 It is a flower. It is a flower. 오케이.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모른다니까. 근데 왜 마음대로 What is this예요? What is it? 그거 뭐야? It is a flower. 그거 꽃이네. It is the nest. It is a nest. 그래서 a nest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it? What is it? It is a nest. It is a bird. It is a bird. It is a bird. 뭐야? 여기서 It is a letter. It is a letter. 편지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글자다. 레터가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It is a letter. Okay. It is a stick. It is a stick.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this it that에 대한 얘기 또 말씀드렸어요. 다음번에 딱밤 맞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틀린 단어들이 있었으니까 다섯 번 쓰기 해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예.